안녕하세요. 한의사의 맛있는 다이어트의 장유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탕과 액상과당과 같은 첨가당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대체하는 대체 감미료들이 개발되고 있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체 감미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추천드리는 대체 감미료를 소개하려고 해요. 대체 감미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설탕의 유해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흑설탕과 원당, 백설탕보다 좋을까? 먼저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지면서 원당을 많이 사용하시죠.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깐 원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갈색 설탕과 흑설탕은 백설탕과는 다를 게 없는 정제 설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갈색 설탕은 하얀색 백설탕을 얻기 위해 가열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설탕이 캐러멜화되어서 생기는 것이고, 흑설탕은 캐러멜 색소를 입히는 가공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즘 비정제 설탕인 원당, 마스코바도를 설탕 대신 많이 이용하시죠. 이 비정제 설탕은 화학적인 정제 방법이 아니라 원심분리 방식으로 당분을 추출하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인 등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남아있어서 비교적 건강한 설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좋은 영양성분들의 함유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채소나 과일에서 섭취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양에 비하면 그 양이 매우 적어서 비정제 설탕을 조금 먹는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죠. 비정제 설탕도 설탕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올리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체 감미료는 크게 혈당을 올리는 당질 감미료와 혈당을 올리지 않는 비당질 감미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혈당을 올리는 당질 감미료 중 천연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표적으로 설탕 대신 많이 사용하는 꿀, 메이플 시럽, 아가베 시럽이 있는데요. 설탕이 포도당과 과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에 비해 이런 것들에는 포도당, 과당과 더불어 미네랄, 비타민 등 각종 영양성분이 들어있어서 설탕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 맞지만, 당분이 설탕 못지않게 많이 들어있어서 설탕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고, 특히 아가베 시럽은 과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85%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천연 당질 감미료에 올리고당이 있어요. 올리고당은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 정도 결합한 다당류 탄수화물이라서 섭취 시 설탕보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칼로리도 설탕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올리고당은 위에서 소화흡수가 안되고 대장까지 가서 유산균 등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올리고당은 설탕보다 당도가 낮아서 잘못하면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또 판매되고 있는 올리고당 중에는 설탕이나 시럽 등 다른 성분들이 함유된 것이 꽤 많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확인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에리스리톨이 있는데요. 과일 등에서 발생하는 당 알코올이에요. 체내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칼로리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당도는 설탕의 70에서 80% 정도 돼서 대체 감미료로 괜찮은데요. 하지만 당 알코올이기 때문에 장이 예민하거나 다량 섭취 시에 복부 팽만 등 복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혈당을 올리지 않은 비당질 감미료 중 인공합성 감미료에는 사카린,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배출되어 칼로리가 없으면서 단맛은 설탕의 200에서 300배 정도 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알러지 질환, 장건강, 면역력 등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당질 감미료 중 천연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스테비아와 나황가가 있습니다.
먼저 스테비아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단맛을 내는 스테비오사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성분이 설탕에 비해 당도가 200에서 300배 정도 높고 또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혈당도 올리지 않고 칼로리도 없어서 좋은 대체 감미료 중 하나이죠. 또 스테비아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요. 그런데 이 스테비아를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약간 화한 맛, 청량한 맛, 쓴맛이 있다는 단점과 단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설탕을 대체해서 사용할 때 계량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스테비아는 국화과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주의가 필요하고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4mg이에요.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 구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감미료는 바로 나황과 몽크프루트인데요. 나황과 열매의 추출물로 역시 혈당을 올리지도 않고 칼로리도 없어요. 이 나황과는 기관지에 좋아서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었는데요. 항노화 작용도 있고 장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설탕의 200배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테비아에 비해서 화한 맛이 훨씬 덜해서 사용하기가 훨씬 편해요. 하지만 스테비아와 마찬가지로 당도가 설탕보다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계량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 나황과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설탕과 섞어서 사용을 하다 점차 설탕의 양을 줄이면서 알맞은 사용량을 정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스테비아나 나황과의 당도가 워낙 높아서 에리스리톨과 함께 블렌딩하여 설탕과 비슷한 당도로 맞추어 놓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에는 좀 더 편하죠. 단맛은 있지만 설탕이나 액상과당처럼 혈당을 올리지도 않고 칼로리도 거의 없으니까 너무 좋은 대체제인 건 맞지만 이 또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제로칼로리 콜라가 오히려 더 배고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체 감미료가 단맛만 주고 실제로 몸속에 당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체 감미료도 음식의 맛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정량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단맛에 대한 갈망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